특례 이상으로 학적과 관련해서 전 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 흔히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적 기준이 아니라 국적 기준인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적과 국적은 어느 정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상에 있어서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차이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대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학적은 주로 과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어느 국가의 학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심도 있게 따집니다. 6개월 부족하냐 적당하냐에 따라 가지고도 자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국적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느 기간 기준으로 외국인 국적을 획득을 하면은 그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취득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 또 국적은 바꿔도 내신은 못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적 관련되는 사항은 과거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전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세밀하게 보는 반면에 국적과 관련된 것은 과거를 묻지 않고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원서 접수 시점이라든지 고등학교 입학 시점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외국 국적 취득 시기를 확인하면은 그 이전의 국적이 어떻게 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적과 학적이 다르고 학적을 가지고 전 교육과정 12년 특례 과정을 살펴봤듯이 이제는 국적을 가지고 외국인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과 관련되는 거니까 학적은 전혀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학생의 학적도 한국 학적이든 외국 학적이든 중간에 이전을 했든 경유 국가가 몇 개든 무관하고 부모 학적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적만 따지는 것이 외국인 학생 전형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학생이 외국인입니다. 대부분 입학 요강에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지원자 학생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 자격을 주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 자격 가능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은 외국인인데 부모 1인만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부만 외국인인 경우 있고 모는 한국 국적이고 부는 한국 국적인데 모는 외국인인 경우가 있죠. 물론 본인은 외국인이라는 가정 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이 자격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